취한 부주인의 죽음을 직감한 강아지는 미친 듯이 꼬리 흔들며 울어댔다. 인사이트 심현주 기자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던 남성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사랑하는 반려견을 만나는 것이었다. 지난달 30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죽음을 앞두고 반려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영국 켄트의 엘렌 호스피스에 입원한 데이비드 틸, 35은 13년 전 자가 면역 질환, 레어 오토이뮨 디지즈를 진단받았다. 자가 면역 질환이란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 몸속 면역 세포들이 장기나 조직을 공격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더게더TV. (안타깝게도) 데이비드는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받은 뒤 멀쩡했던 시력과 청력을 잃고 말았다. 처음에는 시력과 청력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데이비드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됐다. 결국 기관지까지 손상된 데이비드는 달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에 입원했다. 데이비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언제나 옆을 지켜줬던 반려견 밀리 가보고 싶었다. 간절한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가족들은 병원 측의 도움을 받아 밀리를 데려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인거. 한 달 만에 주인을 다시 만난 밀리는 침대 위로 폴짝 뛰어 올라가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데이비드 역시 다정한 손길로 밀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지 밀리는 한참을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사람들은 눈물 참느라 힘들었다, 마음이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